자, 그러면 이제 워낙 솔직 담백하게 우리 그렇죠. 또 노미경 전문가님 네. 잘 얘기해 주시는데 네. 가만 있어봐. 바꿨어요. 지금 바꿨어요? 아니 아까 아니 왜 언제 바꿨어요? 이게 맞는 거죠? 예, 예. 하다 보니까 맞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근데 이 남자들은 네. 사실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 저 여자랑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오를 이렇게 보시는데 뭐 남녀를 떠나서 사람의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아, 본능이다. 뭐 잘못하면은 쳐다보니라고. 교통 앞차 들이받을 수도 그렇지, 있고요. 그렇지. 또 해가 떴을 때는 뭐 확 뜨잖아요. 해가 진다 그럴 때 그 지는 해 정말 아쉬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생의 네. 황혼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더 이제 많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약한 존재고 서로 이런 생각조차도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승희 씨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네. 생각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얼만큼 그거를 네. 실전에서 얼만큼 억제하느냐처럼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억제하느냐 아니면 그걸 억제를 못하고 생각이 네. 옮기느냐 가느냐 이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억제를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은 그러시다 이거죠. 네네. 근데 이제 오를 하셨어요. 예. 자, 뭐 옛날 그 네. 그죠? 네.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런 이성 친구, 동창이다든가 이럴 경우에 만남 한동안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걸. 옛날에 환상이 깨졌다. 그렇죠. 옛날에 어린 네. 추억이. 그래서 그때 지금처럼 그때 나를 갖다 굉장히 그 나를 보호해주고 기사도 정신이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또 아 내가 그동안 이뻐서 그때 그 머릿속에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잊지를 못했었는데 네, 한번 네. 만나볼까 만나봤더니 웬걸 배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 환상이 깨지잖아요 그죠? 네. 야 이거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낫을 뻔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이제 여성도 그런 상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면 다 가능한 일이죠? 아 그럼요. 네. 사실은 동물적인 본능이죠. 아. 그죠? 내가 왜냐면 여성은 여성대로 이 훌륭한 네. 남성의 그 씨를 받아서 내 자손을 갖다가 좀 더 그 만들겠다라는 거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러 명의 종족을 번식시켰다. 그런 어떤 이 동물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죠.